새로운 결말이 추가되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길거리에서 10대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결말이 떴다. 먼저 2019년 영상은 맞고 KFC 닭껍질 튀김 출시하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상황이다. 10대와 40대 남자는 몸싸움을 이어나가다가 도중에 또 다른 길거리를 걷던 덩치 있는 문신 착한 남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 10대 문신남은 잔뜩 졸은 표정을 이어나갔다. 덩치 있는 문신 착한 남자는 그들을 말리다가 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갑자기 10대에게 마치 황소처럼 달려든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문신남을 바라본 10대 문신남은 황급히 전투 자세로 폼을 바꾸다가 영상은 종료된다. 시작부터 약 8분가량 후 경찰이 도착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인터넷에는 여러 소문이 떠돌았다. 저 10대 문신남은 40대 남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실형 6개월에서 1년을 살고 나왔다는 루머가 떠돈다. 사실 확인된 바는 없다. 루머는 아직 루머일 뿐. 아무쪼록 세상 살면서 열받는 일은 많다 하지만 참을 인을 세 번 되새기며 참으면 결국 승리한다.